자, 이제 마지막으로 삼성과 키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키움이 오늘 이겼어요. 네. 어제 연장 패배 당하더니 네. 오늘 또 이겼어. 키움도 분위기 살짝 좋지 않았는데, 일단 삼성이 그죠? 삼성전에서 1승 2패 루징 시리즈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이겼습니다. 그렇죠. 소기의 그 목표는 달성을 했는데 예. 삼성이 이제 3연승을 달리면서 굉장히 좀 상승 분위기, 상승 모드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오늘도 1회 선취점을 내면서 4연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지만 보이지 않는 실수 하나가 저는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꿨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그 실수에 대한 얘기. 1회 말에 예. 이제 1, 2번 김혜성과 이용규의 연속 안타로 1대1의 균형 이추를 맞춰놓은 상태에서 1사 1루에서 이영종의 깊숙한 중견수 플라이를 이성규 선수가 이제 확실하게 마무리를 못하고 네. 글러브에 들어갔다가 이제 빠져나오면서 그게 이제 1사 2, 3루가 되면서 4대1로 어떤 승부의 추가 키움 쪽으로 기울어지는 예. 네, 그런 실수가 나왔거든요. 아, 정리 네, 잘한다. 결국 현현 깔끔하게 정리 잘한다. 막 머릿속에 그려진다. 멘트만 들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그려지잖아. 왜냐면 영상 보고 있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아, 여기서 한번 또짠 한번 해. 짠 한번 해. 짠. 야, 야, 깔끔하다. 형 저는 예. 유튜브 하이라이트를 처음 해보잖아요. SBS 하이라이트는 이제 화면 영상이 나오면서 그죠? 거기에 맞춰 갖고 하면 되는데 영상이 없으니까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아, 근데 깔끔하네. 한잔해요, 한잔해. 예, 제가 철 들었나 봐요. 술 아니에요. 물이에요, 물,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물이에요. 물잔이에요, 물잔. 예, 오케이. 형포님, 스카우트 합시다. 분석 쪄내요. 그래서 제가 현현한테 현역 때 얘기를 한 거예요. 포수의 눈으로 경기를 바라봐 달라라고 얘기를 했단고요. 근데 제가 인생이 잘안 풀렸던 게 아이, 뭐냐면 그러지 마. 아니 그거를 알아봤던 사람이 형밖에 없어야 되는데 그때는 다 알아봤어? SBS에서도 오라고 했고 KBS에서도 오라고 했잖아요. 아, 진짜? 예. 그러니까 형밖에 없었어야 됐어요. 왜다 알아봤니? 나만 알아봐야 되는데 왜다 알아봤니? 다들 그리고 데려갔으면 좀 오래오래 활용을 해야지. 네. 왜 그랬니? 아니 근데 다제 잘못이죠. 그래 알아요 나도. 결국 이제 연승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실수 하나, 그러니까 수비에서 결정적인 실수, 그리고 투수들의 볼넷, 그러니까 나오지 말아야 될 플레이들이 나오지 말아야 될그 연승이 이어질 수 있는데 오늘 그 실수 하나가, 작은 네. 실책 하나가 결국은 김희집에게 오늘 게임 히어로를 만들어주는 그렇죠. 결정적인 하나 한 부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오랜 시간 경기를 해도 승부를 결정짓는 건 조그만 상황 공 공 하나입니다. 하나죠. 예. 예. 그 잠깐 사이에 분위기 바뀌는 거고요. 3시간 경기를 하면서 예. 경기의 승부를 좌우하는 거는 불과 한 10초 그 사이에 결정이 되니까요. 나름 삼성도 10개 안타, 키움이 11개 네. 안타. 안타 개수는 한 개차밖에 나지 않았지만 스코어가 6대1이었단 말이에요. 네. 예.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키움이 이겼어요. 키움이 1회부터 4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도 뷰캐넌을 상대로 해서. 네. 이래서 삼성이 오늘 졌던 게좀 아픈 거예요. 아프죠. 뷰캐넌이 예. 나갔단 말이죠. 1선발이 나왔을 때 승리를 챙기지 못한다면은 2선발, 3선발 밑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승리에 대한 확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3연승을 달렸던 삼성이 에이스 뷰캐넌을 올렸을 때 4연승을 만들어내지 못한 건좀 아쉽고요. 그리고 삼성이 오늘 5회, 6회, 그리고 8회에 다득점의 찬스가 또 만들어졌거든요. 네네. 근데 그 찬스를 살리지 못한 것도 굉장히 좀뼈 아팠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준한리양님께서 슈퍼챗 또 보내주셨어요. 캐나다 달러 2달러 20센트. 고맙습니다. 저는 키움 감사합니다. 팬입니다. 요즘 이정우 컨디션이 안 좋아. 다행히 선발 투수가 버텼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려고 했던 게 그거예요. 이정우 선수의 컨디션이 지난 시즌 MVP답지 않습니다. 네. 물론 여러 가지 곳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왜 그런 걸까요? 이제 기록 보면 어제 6타수 많다, 오늘 3타수 많다. 프로야구의 정설이 있어요. 어떤 얘기? 결국 시즌 마지막이 되면 네. 144경기째를 봐야지. 치러보면 제자리로 돌아간다. 타율도 그렇고. 결국 이정우 선수가 초반에 불안한 거는 초반에 WBC 때도 페이스가 굉장히 좀 빨랐고, 예. 그리고 그 페이스를 맞추기 위해서 몸의 컨디션도 페넌트 레이스를 시작할 때보다는 조금 급하게 끌어올린 부분도 있고요. 체력적인 어떤 데미지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 시즌이 빨리, WBC가 빨리 시작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죠. 아, 그렇죠. WBC 성적이 맞습니다. 안 좋았고. 예, 예. 그냥 기술적인 문제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예 없다고 봅니다. 다만 환경적, 정신적, 체력적으로 지금 다소 지쳐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올 시즌 끝나고 해외 진출한다는 건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또 이정우 선수를 압박하고 있을런지도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팬들이 바라보는 이정우에 대한 기대치는 너무 높아져 있어요. 이미 메이저 그렇죠. 리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팬들의 기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는 또 이정우란 말이죠. 맞습니다. 네. 예. 그거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고. 근데 결국은 제 자리를 찾아간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저기야 뭐 불안한 이정우라고 해놨지만 지금 네. 현재의 모습일 뿐 현재훈 위원의 말씀처럼 104경기가 다 끝나고 났을 때 이정우 선수 성적표를 들여다보면 네. 큰 문제없고 역시 이정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성적이 나올 것이다. 네. 라는 예측입니다. 커리어 하이를 만들었었던 지난 시즌들에 비해서는 다소 좀 떨어질지 모르겠으나 네. 이정우는 분명히 에버러지 3할 이상으로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자기의 역할은 충분히 해줄 겁니다. 그리고 네. 이정우는 기계가 아니다. 네, 그럼요. 사람이다. 그죠? 그런 거 생각해보면 지금은 조금 좋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줄 저는 것이다. 이정우가 경기력 을 떠나서 이정우가 만들어낸 중년 팬덤들이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예. 또 어머님 팬들도 굉장히 많고 맞아요. 예. 제가 아는 분들도 이정우를 좋아하고 또 이정우를 사모하는 그런 중년 여성 팬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크리스 씨님께서는 이정우가 부진해도 상대팀에서 압박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바로 이정우 효과예요. 그럼요. 예. 예. 타석에 있는 자체만으로도 예예. 투수가 느끼는 부담감은 굉장하니까요.